자, 여기는 BMW관인데, 여기 앞에 있는 차들이 이제 존 쿠퍼웍스 페이스, 이름이 너무 복잡해. 페이스 세터, 미니 일렉트릭 페이스 세터 풀네임인가? 뭐 아무튼 저게 있고, 이건 이제 JCW 60주년 에디션, 애니버설 에디션이라고 써있죠. 그리고 i7, 이거는 제 채널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고, 아시아 프리미어로 3 시리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액티브 투어로가 나왔어.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로가 나왔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M1000RR 이 50주년 에디션, 이게 되게 그냥 눈이 제일 많이 가는 거고. 그리고 이 칼라는 전에 JCW에 있었던 그 옐로우인가 무슨 그거 그 칼라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. 아직 판매는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얘도 한정판이고 기존 M1000RR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건 같은데 저런 캘리퍼라든지 뭐이 색깔이 원래 M1000RR이 이 파란색인가? 그리고 이거 백스텝도 얘네는 아마 길레스틸링 그거죠? 맞아, 그걸 보고 다 이런 카본 파츠 쓰인 거는 M1000RR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윙렛, 이게 윙렛이 이게 더 튀어나온 거 아닌가 얘는? 그리고 저런 펜더도 다 카본이죠? 얘는 출력이 아까 정확하지 않은데 한 213마력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오, 이거 켜놨네. 그래서 여기 아마 각인이 되어 있을 건데, 시리얼 넘버가, 어딘가에 써 있을 텐데. 머플러도 좀 다른 것 같아. 머플러는 M1000RR도 이거죠? 예. 어딘가에 그게 있을 것 같은데, 모르겠어. 못 찾겠어. 이쪽에 있나? 전부 조절식. 오우. 이 M1000RR이 한 6천만 원 하잖아요. 얘는 그거에 한10%더 비싸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지금 가격은 확인하고 있는데. 그리고 이거. 이 M카들도 마찬가지고 50주년은 이 배지가 들어가잖아요. 이 엠블렘이. 그래서 얘는 바뀌었네. 오, 저것 때문에도 좀 값어치 올라가긴 하겠어요.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는 딱히 관심은 안 가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보죠. 뒷모습이, 오. 뒤가 좀 예뻐졌네? 예, 그렇죠? 뭔가 좀 이게 대로등이 테일램프가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이건 아이셉. 나왔어? 가격은 저희 보도자료 나가는 날 아마 확정이 될것 같아서 좀 어렵고, 대수는 20대. 20대 한정? 네. 가격은 제 예상엔 M1000RR보다 한10% 비싸지 않을까 싶고, 20대 한정이라고 하니까, 50주년 저 배지 때문에 좀, 이건 근데 서킷 가서 막 타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,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